이제 정말 오늘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2차 전지나 AI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화려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었을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코 그룹주 소식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 리튬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반도체용 휘계가스를 생산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4분기의 실적은 어떠할지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액이 8.5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년 대비는 6% 정도 하락할 전망이지만 영업이익이 3천억 원 가까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는 14%의 증가분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소폭 감소한 이유로는 에너지 부분의 견조한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사업 중에서도 철강이나 식량 소재 쪽에서 매출 부진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2년 동안 높은 기저 효과를 보여준 만큼 내년에 영업 실적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 추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인데 일단 내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36조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대비도 8% 증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1조 원대로 올해 대비는 2% 하락 전망입니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이 신성장과 관련된 동력들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라던가 친환경 부품 그리고 모빌리티 등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 또 주가 자체도 지난 7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가격이 하락을 해왔던 만큼 다시 한번 주가 재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해 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10만 원 선 유지해 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10%를 넘겼습니다. 62,300원 선에서 마쳤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6% 오름세 보이면서 63,3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바이오 관련주들 여러 가지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프릴 바이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바이오텍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시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서 또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주들의 주가를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죠. 또 바이오텍의 기술 수출 기대가 커지면서 내년과 관련된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JP모건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바이오텍 쇼케이스에도 모두 참여하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있었던 룬드백 R&D에서 이 임상 일상과 관련된 안정성 그리고 효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희귀 신경 면역 질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또 내년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추가적인 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내년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17%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5,900원 선에 마쳤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